이번에 문재하 씨가 아주 특별한 봄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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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었어요. 이 음악 들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텐데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바로 이 멤버십 트레이닝, 네. 일명 MT를 떠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신입생을 환영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MT인데요. 그렇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이 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문화를 바꾸고자 특별한 MT를 떠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확인하시죠. 자, 이곳은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학생들이 정문에 3, 4명 모여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걸음걸이도 신나게 들떠 보이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파릇파릇 새내기들과 함께 떠나는 착한 MT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자, 대학생활의 꽃, 바로 신입생 환영의 MT인데요. 새내기들을 더욱 특별하게 맞이하기 위해 호남대학교에서 이색 MT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MT는 그 신입생 환영회를 위한 것인데 요즘 MT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남대학교는 이 건전한 MT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 봉사형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배들과 어울려 봉사활동도 하고 전공체험도 하는 호남대학교 착한 MT. 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안고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자, 먼저 아름다움을 만드는 학과, 뷰티 미용학과의 MT에 와봤는데요. 자, 오늘 MT의 주제는 쇼 뷰티풀 데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날을 만드는 MT입니다. 무슨 파티 준비 같기도 한데요. 대체 어떤 특별한 MT일까요? 학생들하고 많은 생각 끝에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템을 기획하다가 사실은 그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히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르신한테 어떤 추억을 한번 되살려 드려볼까 하다가 웨딩이라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겠다 이렇게 해서 웨딩으로 컨셉을 잡게 됐습니다. 네, 바로 리마인드 웨딩인데요. 뷰티 미용학과는 어르신 부부 세쌍을 초대해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올리는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동시에 학생들 세 팀이 웨딩을 주제로 뷰티 서바이벌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의 변신이 참 기대가 되네요. 참 해주는 것은 얼마만큼 고맙게 생각하죠,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옛날에는 이런 것이 오늘 이 화장품 머신을 가만 숫자를 보면서 네. 야, 옛날에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잡듯 내놓고 하니까 네. 실제로 결혼식을 못 올리셨어.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 팀이 됐는데요. 그동안 배운 메이크업 솜씨를 누가 없이 발휘하는 우리 학생들 코스만큼은 굉장히 프로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리마인드 웨딩이다 보니까 젊고 다시 한번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랜 긴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결혼식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리마인드 웨딩. 네, 어머님도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머리도 세팅해서 예쁘게 말아주고요. 아버님은 좀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담당해 주셔서 참 고맙죠. 이제 47년 만에 다시 하는데 우리 그 어머님한테 가장 해주고 싶으신 말씀. 아픔 없고 네. 항상 즐겁게 살자고. 끝까지 눈은 안 뜨시더라고요. 이럴 때 손 한번 딱 잡아줘야지. 이제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자, 이 또 다른 팀도 메이크업이 한창인데요. 역시 눈썹과 손길, 어머님을 어떻게 변신시켜 주실 건가요? 우리 어머니는 네. 훨씬 젊게, 네. 새 신부처럼 저희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야, 젊게. 과연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신부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진짜 새 신부 되시는 건데.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좀 웃어요. 어머님이 드디어 웃으셨습니다. 자, 그런 한편 다른 학생들은 모여서 짐도 싣고요. 이제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주하게 이렇게. 어디로 가세요? 저희 이제 그 전공 특색을 살려서 지금 미용 봉사 활동하러 갑니다. 야, 이 아무래도 시골 마을일수록 미용실에 가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학생들이 봉사활동과 하순한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 꽉 차도록 모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도 조물조물 마사지 해드리고요. 손 마사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드렸는데요. 마사지도 마사지지만 손주들이 온듯 너무나 반겨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렇게 막 미용도 해주고 손도 해주고 이렇게 어때요?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고마워. 어떤 게 제일 고마워요, 어머니? 아, 고마운 것이 여러 와서 힘든 거 있어. 여전히 너무 그냥 얼마나 줬어. 보들보들하고 또 이런 데 원차 줘서 해준 게 그냥 저절로 나서볼 것 같고 좋지. 좋아요. 하이칸 좋아. 자, 이렇게 마사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격적인 미용도 해드렸습니다. 뷰티 미용학과는 매년 전공을 살려서 시골 마을로 이미용 봉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보람되고 같죠? 보람되고 저희 전공을 살려서 하는 거라 보람차고 경험도 쌓고 좋은 MT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구례로 MT를 떠난 전기공학과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심상치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공학과의 착한 MT는 대체 어떤 걸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기기구들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봉사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에겐 전기공학의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석이조예요. 그렇죠. 네. 아, 좋죠. 아이고. 이렇게 와서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혼자 산 사람들 아주 고마워요. 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봉사를 통해 앞으로 배울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는 경험까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MT. 정말 일석이조 MT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들 너무 즐거워하세요. 자, 드디어 뷰티 미용학과의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곱게 차릴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 행복하시겠어요. 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아버님, 어머님 하나같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학생들의 정성과 솜씨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 커플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생애 이름 좋은 아름다우세요. 기분 맛보기는 처음이네요. 그냥 20대로 돌아간 것 같네요. 저희 MT를 이렇게 어르신들과 같이 해서 너무 눈물 날 것 같고 저도 결혼하고 싶고 보람찬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준비해본 것도 처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삼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았고 어르신들을 다시 이렇게 결혼시킨다는 그 취지가 아주 좋아서 제 학교가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정한 대학생활을 시작 바로 MT. 네, 선후배가 한데 어울려 친목도 다지고요. 나아가 따뜻한 봉사와 색다른 경험까지 할 수 있었던 착한 MT. 즐거운 대학생활로의 첫걸음을 뗀 소중한 시간 새내기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